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스담스담 상담소. 네,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이죠.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스담스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황상민 심리 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저는 박사님 뵈면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다 보면요, 박사님을 속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무척 어려워할 것 같아요. 무척 어려워하는데 또 저를 속이는 인간이 있어요. 아, 그럼 있어요? 사기꾼인? 어, 그럼요. 사기꾼들이 있어요? 아, 사기꾼한테 잘 당해요. 당했어요? 네, 주로 그런 사기꾼들이 저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 아. 뭐 제 동창이 이거 하는데 너 도와줄 거다 뭐 이래놓고 왕창 뜯어먹거나 하는 거. 근데 그 심리 상담소를 하다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패턴들. 그렇죠.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 그런데 사실은 진짜 고수들은 그런 어수룩한 행동은 잘 안 보여요. 아직 미자 씨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죠? 안 당해봤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사기꾼을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의 거짓말 정도는 당해봤는데 진짜 그렇죠, 큰 그렇죠, 사기를 그렇죠. 당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몇 년 동안 작정하고 붙더라고. 맞아요. 정확히 바로 그거예요. 3-4년 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이분은 믿고 가야 되겠다고 제 마음을 몇 번이나 이렇게 다짐한 다음에 그렇죠. 그분이 크게 한 번. 네. 3-4년 동안 제가 번 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 버리더라고. 정확히 그래요. 3-4년 정도 아니고 뭐 한 1-2년 정도 내가 이거 하고 있다 뭐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 항상 지내놓고 보면 아, 그때 내가 욕심을 가졌거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쉽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거다라는 거를 과도하게 믿은 이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죠. 저는 어쨌든 한 십몇 년 동안 사기꾼들을 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 십몇 년 동안 접했어요. 지금 현재도 몇 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알지만 알지만 아닌 척하면서 그분들의 호의만 받고.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머리 위에 있는 거네요. 그렇지. 사기꾼의 그 단물까지 빨아먹는. 사기꾼의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아, 어쩐지 내한테 친하게. 아, 참. 네. 오늘 스담스담 상담소의 주제는 사기가 아니라 사기랑 연관이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면 이거 많이 받거든요. 바로 스트레스가 오늘의 주제예요. 저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받고 그럼요. 계세요? 제가 집을 짓는데 어이, 내가 동창이고 내가 건축 이거 하거든 이래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돈만 줘. 그냥 넌 귀찮은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다 해줄게. 돈만 줘. 그래서 돈만 줬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냥 엉터리 집만 떡 있고 하자 보수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떡고 지어야 되는 상황까지 됐어요. 놀랍지 않아. 그럼 오늘의 주제는 거의 교수님 얘기네요.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혹은 뭐 남들은 그냥 지나갈 아주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예민한 성격인가요? 네. 혹은 어떤 스트레스 받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방안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복 사례 같은 것도. 네네. 자, 이제 우리 황상민 박사님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에 놓여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받는 강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 사람들한테 주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 뭐 인생에서 삶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같은 사기꾼 같은 친구. 네.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니 죽자 내 죽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지가 그거 먹고 지명에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왔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 사람들마다 똑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네, 맞아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나는 그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좀 덜 쓰는 척 무던한 스타일 무던하게 반응하는 생각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게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면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스트레스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종류가 있다. 종류가 있다. 아. 동엽 씨 같은 경우. 네. 스트레스에 예민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을까요? 동엽 씨랑 저는 엄청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미자 씨는 그나마 좀 덜 예민해요. 동엽 씨. 그래요? 미자 씨는 좀 여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 나중에 그 나쁜 남자 네. 뭐 가더라도 에휴 네. 지가 가봤자 지면 손해지 뭐 이렇게 또 덤덤하게 네. 갈 수 있는데 내가 뽑기를 네.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동엽 씨는 항상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시작 전에 네. 박사님하고 몇 마디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아, 근데 이거는 그 멘트를 왜 했을까? 이 스트레스에 예민한 거는 타고난 건가요? 타고난 부분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향을 타고난 사람과 좀 덤덤한 사람들 이걸 이제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생물적으로 어느 정도 가진 특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특정한 사건을 스트레스로 보느냐 스트레스로 보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성격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형성이 됐다. 자라나면서 인간관계나 뭐 부모의 양육 패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격도 뭐 고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 받는 이런 어떤 영향들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게 바로 성격을 고치는 거예요. 아, 성격을 고치면 좀 무던한 되니까. 성격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아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이 바로 그런 거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거야. 또 반응하고 있다. 이것만 의식을 해도 네. 실제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를 훨씬 더 이 민감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 어디 책에서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를 바라보고 인정하면은 그렇죠. 거기서 해결이 된다고. 어이구 훌륭하게 잘하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 그러셨군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말뿐입니다. 아니 왜 그래요? 인정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받고 있구나 그냥 내려놓자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아니 이게 쉽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면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그게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살 거야.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거 그렇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도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열심히 진짜 해보자 했는데도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더 큰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네. 본인이 하면서 난 안 될 거야. 에이 뭐 이 정도가 되겠어. 역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마음도 동시에 안고 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럼요. 저한테 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나요? 매일 뭐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했는데 근데 집중은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냥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있기만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꼭 된다라고 스스로 믿었나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자기가 떨어지는 거 자기가 믿고 있는데 믿는 대로 되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스트레스가 나쁜 쪽으로 막 몰아가는데 그렇죠. 저는 또 반대로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봐봐요. 그 논두렁에 미꾸라지를 키웁니다. 근데 네. 메기 한 마리를 딱 넣어놓으면 미꾸라지가 봤을 때는 아 메기가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야. 하지만 그 메기 때문에 안 잡혀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잘 살고 네 이런 거는 논두렁에 미꾸라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메기를 넣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사람들이 스트레스 아까 그러면 저 공부하고 뭐 그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아니 공부를 네. 하더라도 아, 알겠어요. 그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만 이야기해야죠. 그럼 미꾸라지 어떻게 안 그 토통 오동통통하게 살아집니까? 미꾸라지가 오동통통하게 살지면 미꾸라지 좋아요. 아니면 더 잘 잡아먹히기 좋아요. 잡아먹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그 스트레스를 보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스트레스를 뭐 참아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스트레스가 나쁜 거니까 잘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군요. 보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쁘면은 바빠서 스트레스고 그렇죠. 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 일 없으면 또 무료해서 스트레스가 그렇죠. 생겨요.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통 네. 좀비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아, 맞아요. 아예 불가능한 거구나. 아니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네. 스트레스를 아까 동엽 씨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네.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추우면 또 그것도 추우니까 이래서 정신 바짝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우면 아 더우니까 날 보고 조금 쉬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 각각의 삶에 있어 다양한 자극으로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훨씬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자극이 되고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하면 그것을 마치 뭐 항상 날씨가 좋아야 되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문제다 이렇게 하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항상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자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아예 거죠. 그냥 내 인생의 친구처럼 그냥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국방 FM 동현미자의 행복한 국군 항상민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예, 네. 이번엔 청취자분들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서 코너죠. 퀵문퀵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예. 3468님이요. 부서 상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버럭 화를 냅니다. 그때마다 내뱉는 인신공격성 폭언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장님은 내가 다혈질이라서 이해해줘야 돼 라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저도 같이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진문자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나는 다혈질이니까 네가 이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렇죠. 부장의 문제 아닐까요? 부장의 문제일까요? 네. 아니면 그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거를 내가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내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부장 쪽이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내려면 부장이 뭐 인신 공격성 폭언도 하고 그럴 때 아, 쟤는 인간이 아니라 멍멍이거나 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가 망망망망 하는 소리가 네. 이 제대로 뭐 폭언처럼 들릴까요? 아니 너무 귀엽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됐어요. 동혁 씨가 하는 멍멍이 소리가 더 맞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 이게 딱 그 부장의 폭언 소리야. 오, 훌륭하다. 야. 그러면서 속으로 야, 저 개는 품성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들으면 개가 말을 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니면 언제 또 저 개가 말을 할 때를 기다릴까? 이러면서 기대가 될까요? 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걔가 말을 하는 진기 명기를 내가 잠시 네.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저도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혈질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음흉한 분들이 있어. 근데 화를 안 내.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탁 칩니다. 근데 동엽 씨 주위에는 진짜 네. 이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울울하다는 뜻이네요. 네. 뭐 그리고 그걸 동엽 씨가 진짜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인간도 아닌 사람을 그나마 괜찮다고 그러고 음흉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는 얼마나 평소에 긴장하고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훨씬 더 잠재적 스트레스, 분명하지 않은 스트레스, 그런 거를 더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도베르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렇게 음흉하는 애는 세파트고, 그냥 다 다른 개처럼. 네, 도베르만이나 세파트나 비슷한 개.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이 상사가 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아 얘는 내가 말해도 뭐 내 얘기를 듣질 않네. 그러면 내가 의도가 진짜 먹힌 거잖아요. 어 지가 소위 말해서 지랄하고 네. 그다음에 지가 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짜증내고 그다음에 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와 뭐 보통 있잖아요. 반사 네. 이거 성공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야 어쨌든 요 해결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사를 어떻게 봐라 이게 답이네요. 그렇죠. 내가 그를 뭐 어떻게 다른 물건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정해지는 거지 꼭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갈까요? 예, 0302님은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첫째가 성격이 질투가 많기도 하고 또 임신 중에도 동생이 싫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을 낳고 나니 더 심해집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슬퍼서 운다고 하죠. 또 한 번은 귀신이 동생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첫째 마음을 달래줘야 할까요? 그래요. 이거는 참 첫째가 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야죠. 엄마가 달래준다고. 근데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안타까운 3살, 4살 요 정도 차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냥 첫째를 볼 때마다 첫째야 네가 첫째라서 참 많이 힘이 들지. 죄송합니다. 저 둘째거든요. 박사님. 됐어요. 저한테 계속 첫째야 그래요. 아니, 첫째라고 네. 지금 아, 알겠습니다. 했을 때 네. 이렇게 엄마는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제 저도 집에 들어갔는데 네. 와, 저희 첫째 딸이 네. 침대에 누워서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랬냐 했더니 동생 때문에 삐져가지고 침대에 혼자 그렇죠. 누워있대요. 그렇죠. 제가 가서 어유 우리 딸 괜찮아 하는 순간 애가 하염없이 울면서 그럼요, 그럼요. 엄마랑 할머니가 밉대 갑자기. 그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동생만 예뻐하고 자기는 안 예뻐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 억울한 거는 그렇죠. 첫째 쪽에 모든 걸 다 맞추고 맞아요. 있거든. 근데 얘가 봤을 때는 동생 한 번만 안아줘도 그럼요. 삐져버리더라고. 그럼요. 이때도 계속 그냥 네가 최고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 방법밖에 없어요. 네가 최고다가 아니라 네가 첫째라서 많이 힘들다. 첫째라서 참아야 된다. 아니 뭐 세 살 네 살짜리한테 어떻게 참아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네가 제일 예뻐. 엄마 아빠가 첫째한테 그렇게 해주는데도 더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애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럴 때 애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걸 독점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첫째라는 것의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 아 저 삐뚤어질까봐 좀 무서웠어요. 뭐 그거 안 해준다고 안 삐뚤어질 아이가 삐뚤어지고. 그러지 네. 않아요. 네, 어차피 그냥 첫째는 첫째고 둘째는 둘째고 세상은 다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챙길 거 챙기고 손해볼 거 손해보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나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게 아이가 자라면서 배우는 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0396님. 네.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요. 부도가 나서 집도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주르륵 나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집니다. 아이고. 아내에게 빚이 5천이라고 했지만 실은 1억입니다. 가족들 볼 때마다 속이는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네. 이럴 때 이제 가장 네. 더 힘든 거는 자책하는 거거든요. 네. 아 내가 친구를 믿었어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뭐 친구를 믿었는데 속은 거 자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화가 나죠. 네. 그런데다가 또 본인은 가족을 속였어요. 5천 빚, 아 1억 빚 있는데 5천밖에 없다는 없다. 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가족을 속인 건 아니에요. 가족을 조금 더 뭐 희망을 더 가지게 하고 네네. 또 5천 정도는 갚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5천이나 1억이나 뭐 갚기 힘든 맞습니다. 거는 쉽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자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내가 1억 정도 빚 있는 거는 그거는 내가 어차피 1억 이상을 더 벌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 이겨냈을 때는 1억이 아니라 뭐 2억, 3억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도요. 네. 그렇게 돼요. 오, 실제로 본인이 사기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책을 하면 1억 사기를 당했으면 2억, 3억에 이 본인의 에너지가 날아가고 또 돈이 그만큼 더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내가 뭐 꼭 지불해야 될 비용, 삶에 있어 비용을 지불했다 생각하고 또
더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이상의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아, 제가 또 경험자거든요. 제가 사기를 좀 크게 한번 당해가지고 네. 그 돈 찾으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 일도 안 되고 생업도 안 되고 그렇죠. 막 건강까지 잃어가니까 그렇죠. 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 돈 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그 돈 벌어야 되겠다 했더니 네. 또 금세 또 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자책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본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네, 교수님 문자가 네. 급하게 또 하나가 왔습니다. 1042님이요. 네.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이러다가 80kg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저만 보면 굴러다닐 것 같다며 살 빼라고 닭다리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생각과는 달리 점점 음식에 집착하게 되네요. 저는 왜 이런 걸까요? 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이래요. 완전.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진짜 자기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를 모르고 그거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그 심리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뭐가 자꾸 허해요. 막 속이. 그러니까 스스로 허하다고. 그걸 음식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죠. 네. 스스로 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본인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데 진짜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너 굴러다닐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본인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확실히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더 먹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더 늪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 더 무기력감도 느끼고 우울증도 느끼거든요. 그럼 그걸 더 확인받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허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쩌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네. 먹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하잖아요. 동엽 씨나 뭐 저도 특히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네. 나를 부정하고 싶을 때, 나를 파괴하고 싶을 때, 네. 나를 학대하고 싶을 네. 때 먹는 거야 그냥. 그냥 먹어. 그렇죠.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죠. 네. 그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나마 안도를 하거든요. 그게 안도가 아니라요. 자기 학대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이라고까지 생각해요. 진짜 공감해요, 저. 네. 막 빵이랑 예전에 막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죠. 몇만 원어치 사서 막 혼자 다 먹은 적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통 네. 이제 미자 씨가 차였거나 미자 씨가 예, 뭔가 어떻게 알았지? 예, 안 됐을 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차였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그 XX가 나쁜 남자라는 거는 더욱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랬을 때 그냥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내가 그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먹는 거 말고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로 푸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거는 괜찮은 방법입니까? 아니죠. 저도 사실 이 잘리고 났어요. 거의 멘붕 상태가 되니까 네. 몇 달 동안은 밤이 잠이 안 와요. 잠 안 오죠. 그러니까 늘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술을 조금만 마셔도 그냥 픽 쓰러지는 술 잘 못 마시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는 드디어 소주 반병을 통과하게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우리 음악 하나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하다니요. 그러니까 네. 이 전국에 저 팬이라는 분들이 또 이런 술도 좋은 게 있어요. 이런 술도 좋은 게 있어요. 이거 보내오시는데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걸 내 스트레스로 푼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찌질해지는 걸 더욱더 확인하는 건데 하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먹는 거나 마시는 거 이런 것들로 풀 수는 없네요. 근본 그럼요. 좀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고 하고 네. 그러면 사실은 먹는 거나 마시는 거는 적절한 수준으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럼 박사님 요건 어떨까요?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동으로 푸는 거. 아, 이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딱 운동 딱 하고 났을 때 땀 나고. 그러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더라고. 그게 이제 가장 많은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이죠. 이상적인 그래요? 네. 뭐 비교적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자극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땀이 나면서 후련하게 느끼거나 자기 몸을 하나의 도구를
도구로 생각을 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좀 더 풀어내는 확인하고요. 또 그걸 해소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스트레스는 자기 속임수다. 아, 공감이 가네요. 아,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뭐 나는 뭐 때문에 스트레스아요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자기가 힘들어하고 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의 문제나 어려움은 딴 데 있는데 그 문제를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막연한 이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 싫 때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회피해가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자기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히 알려고 한다. 그렇죠.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역시 네.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역시 박사님이 전문가네요. 지금도 네. 받고 있는데 우리 스트레스 얘기했으니까 박사님 스트레스 좀 푸세요 오늘. 아, 스트레스는 푸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면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다. 네. 스트레스는 속임수다. 야, 네. 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